이런 음식마다 다 이렇게 통하니까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어제 일본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탤런트 박해진 씨가 논란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해진 씨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박해진 씨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한밤은 먼저 박해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11월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박해진 씨는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을 한밤에 털어놨습니다. 아, 네, 조금 빠졌어요.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입에 넣는 음식마다 다 이렇게 통하니까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 평생. 사건이 터진 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해진 씨. 그의 경험을 통해 박해진 씨의 불안한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안 있으면 위험할 정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한 상태여가지고. 논란이 좀처럼 가시질 않자 박해진 씨는 경찰에 직접 출두해 재수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밝히러 왔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한다.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했던 박해진 씨. 어쨌든 저한테 숨기고 싶은 과거잖아요. 제가 아팠던 기록을 굳이 남한테 까발리면서까지 나 이렇게 이렇게 아팠어 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 말이 진실이다라는 걸 제 입으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신경은 되게 좀 내놓으셨거든요. 그쵸. 되게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그렇지만 지은 죄가 없고 내가 아팠던 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활동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아팠던 게 죄가 될 순 없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숨지 마라 절대. 떳떳해라 오히려 더. 저는 오히려 되게 숨고 싶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다시 활동 재개의 발판으로 삼은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앨범 발매를 하며 가수로 데뷔한 박해진 씨. 공항엔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일본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어제 도쿄에서 콘서트를 앞둔 박해진 씨는 콘서트 3시간 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작년 한 해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괜찮고요. 지은 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뻔뻔스러운 행위가 되겠지만 지은 죄가 없고 저 또한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너무 힘들 때 물론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네. 가족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날 기자회견은 40여 개 일본 매체도 참석을 했습니다. 박해진 씨의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박해진 씨를 보려는 팬들도 가득했고요. 한 달 전 이미 표가 매진됐습니다. 2000석의 자리를 가득 채운 채 콘서트는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한 차례 몸살을 앓은 후에 도전인 만큼 박해진 씨의 활동은 남달랐습니다. 그의 각오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식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전과 똑같으니 네, 차츰차츰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